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만 했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계획한 대로 벤치프레스 싱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PR을 했습니다. 근데 뭐 PR을 엄청 많이 한 건 아니고 1kg 더 든 겁니다. 근데 저에게 1kg는 굉장히 큰 숫자라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볍게 밀리는 느낌이 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강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빠르게 다 좋아져서 어느 정도 정체기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느는 느낌이 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. 우리가 살아갈 때도 뭔가 내 자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게 가장 재밌는 것처럼 운동도 어느 정도 성장하는 느낌이 나면 더 재밌습니다. 그래서 더 들 수 있어도 어느 정도만 들고 끝내라 이런 말도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. 제 코칭을 하면서도 미리 들 수 있는 걸 다 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. 도파민 중독처럼 한번 이렇게 그 아주 기쁘겠지만 굉장히 안 들리던 무게가 뻥튀기 되듯이 중량이 갑자기 무거운 게 들리면 근데 그 이후로는 간당간당하게 들면은 더 들 수 다음에 PR이 한참 더 늦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벤치프레스 즐겁게 잘했고 핀스쿼트도 기분 좋게 잘했습니다.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다다음 주쯤에 살짝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. 근데 뭐 그렇게 욕심은 안 낼 거고 조금 더 한번 컨디션 보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230을 하이바를 할 예정입니다. 근데 하이바는 제가 지금까지 225까지는 해봤는데 230은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. 근데 당연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운동하는 곳 자체가 실패를 하면 떨어뜨리게 되는데 떨어뜨리면 이 아랫집, 윗집, 막 옆집에 다 이렇게 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좀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최대한 조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렉 안에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이 렉이 굉장히 좁아서 스쿼트를 할 때 렉 안에 있으면 자세가 굉장히 좀 뭔가 갑갑해서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어찌됐든 조심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나중에 억지로 피킹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싱글 세트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또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하는데 계속 PR이 깨지게 하시면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피킹을 하지 않아도 PR이 찍히게 그러다가 피킹을 하면 당연히 더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항상 몸을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 조심하시면서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